언니, 언니 집 앞이야. 근데 이 소리 옛날에 왜 썼어? 릴방아, 아 우리 막 만나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좋겠다. 뭔가 가까이 있으면은 현실 합방 같은 거 하면 재밌긴 하겠다. 현실 합방?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여섯 명이서 이렇게 현실 합방 하잖아? 언제 봐, 언제? 아, 드디어 단체썰인가요? 저희 이제 그 약간 뒤풀이 느낌으로 다 같이 만났고요. 들어갔어요. 들어갔는데 누군가 걸어오는 거야. 어? 세고언니다. 세고언니 만나고 예약자명? 그 영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네 이제 들어갔죠. 네, 여기가 방이에요. 방 문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식탁이라고 할 때 근데 이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먹을 거 아니에요. 세고언니야 여기서 막 의자에다가 막 뭘 걸어놓고 있는 거야. 그거 사갔어. 파티용품 알아요? 파티용품? 벽에다 막 이렇게 거는 거 있어요. 인싸들 막 인스타에 사진 찍은 거 보면 이렇게 촤라락 이러는 거. 아주 그거 사가가지고 왁꾸님 자리 있었단 말이야? 의자에다가 내가 그거 준내 걸어놨어. 탁탁탁탁. 약간 인디언 추장처럼 누가 봐도 왁꾸님 의자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여기 걸리진 않는데 여기서 막 걸고 있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웃겨가지고 언니 뭐해? 이러니까 아 이거 왁꾸님 자리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온 게? 아니네 언니. 아니 언니가 전화 왔어. 제가 멀리서 왔잖아요. 그 짐을 내가 바리바리 싸들고 여기를 갔는데 모르겠어. 여기 어디지? 그래가지고 찬이한테 전화를 했어. 찬아 어디야? 이랬더니 막 근데 찬이가 설명을 애매하게 해줘. 그리고서 끊고 나서 생각하니까 찬이도 길치였더라고. 근데 찬이가 데리러 문 앞까지 나오겠대. 그러면서 아 그러면 되겠다. 들어갔지. 들어갔는데 근데 저기서 이제 세구랑 찬이가 오더라고. 보니까 알겠더라고. 둘이 이렇게 속닥속닥 거리면서 오는 거야. 나 안 쳐다보고 다른 얘기하면서 오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뭐야? 왜 난 못 알아봐? 난 못 알아본 거야? 막 이랬더니 아 그게 아니라 방금 세고언니랑 같이 나갔거든요?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뭔가 세고언니랑 지나가는데 옆에 누가 딱 슥슥 지나갔어. 어 잠깐만. 어? 아, 저 뒤를 딱 돌아봤는데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근데 아이네 언니가 아니야. 뭔가 언니의 냄새가 난다. 복언니다! 복언니다! 라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? 이러면서 우리 셋이 막 와 가가지고 들어갔어. 들어갔더니 버거가 여기 있는 거야. 어 왔는데 아무도 없었어. 어 분명히 세 명이 먼저 와있다 했는데 그러니까 없는 거야. 그래서 모르고 지나쳤나 봐. 제가 진짜 완전 빠르게 걸어가지고 여기에 뭔가 있어. 여기 뭐 화려한 게 귀여운 뽀짝한 뭐 이게 막 달려있어. 봤는데 여기는 다들 짐이 얹어져 있어. 여기서부터 들어오자마자 뇌정지가 왔어요. 여기서부터 난 이미 고장났어. 나는 어디 앉아야 되지? 혼자 가만히 서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세 명이 들어온 거야. 정말 보건님! 다짜고짜 냅다 막 안겼는데 세 명을 모르는 사람이잖아 보건님이가. 그래가지고 완전 얼어붙어가지고 존댓말이 나왔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래가지고 되게 귀여웠어. 그 동공이 막 계속 움직여서 동공지진. 한 명씩 이제 돌아가면서 막 껴안음. 내가 버거를 알았는데 버거는 내가 누군지 몰라. 어 누구야? 그래서 제가 귀에다가 대고 누구게? 막 이랬더니 아이네 언니야? 이래가지고 맞아 이러면서 아는 상태로 버거야. 키 보면 알 텐데. 저는 결국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. 나 어디에 앉아야 돼? 막 아니 언니가 뭐 여기 앉든가 뭐 여기 앉던가 뭐 여기 앉던가 뭐 하라 그랬는데 버거가 막 이러더니 여기 앉더라고. 우리 귀염둥이 아주 얼굴 새빨개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앉았어요. 이렇게 네 명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버거가 이제 안 보일 때도 있어요. 내가 이렇게 앞으로 하면은 버거 보이잖아. 내가 이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버거를 이렇게 쳐다봤다? 그랬더니 버거가 이렇게 있다가 다들 말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저 진짜 혼자 진짜 좋냐고 해서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. 애들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.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쇠고가 무슨 폭죽 같은 거? 사람 오면은 이렇게 터트리는 거 있거든요? 그것도 샀어요. 빵야 하면 이제 팡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터지는 거야. 그래?
선물을 가져왔어? 그래, 그러면 세구가 와, 아꾸님 안녕하세요. 와, 우리 만남을 축하해요. 라고 하고 이렇게 빵 하면은 막 우리도 막 와, 안녕하세요. 이렇게 하면 되겠다.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구가 아니래. 여기 숨어 있을 거래. 아니, 왜 와꾸님을 처음 보는데 왜 와꾸님을 놀래키려고 하는 거야? 그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와꾸님이 들어오신 거야! 그래서 진짜 소녀팬 마냥 일어나가지고 이러면서 다 벽에 붙는 거야. 진짜 웃긴 게 아 여긴가 해가지고 이제 문을 쓱 여는데 뭔가 사람들이 안에 있어. 근데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. 순간 바로 소리 안 질렀고 순간 정적 있었어. 어? 어? 하면서 막 갑자기 그쪽도 여기 저 사람들도 막 이제 막 눈 동그랗게 크게 뜨고 막 여길 쳐다보고 내가 들어가고 나니까 소리 지르더라고. 뭔가 어? 저 들어오나 저 사람 누구지? 잘못 문 연 건가?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 순간. 다들 놀랬어. 어? 진짜 생각했던 왁도 이미지랑 너무 달라서. 제가 최근에 그 드라마를 봤거든요. 니게 하지라고. 이걸 봐서 그런가 약간 겐 느낌. 왁꾸님 진짜 잘생기셨는데? 얼리얼 왁꾸님 아시죠? 아 약간 그것보다 훨씬 잘생기신? 그거에 훨씬 잘생기신 느낌? 아니야 진짜. 얼리얼 왁꾸보다 훨씬 잘생기다는 게 이게 칭찬. 그러면서 세구도 소리 지르다가 아 맞다 이거 하고 이렇게 딱 당겼는데 아니 이거 내가 설명서 귀찮아서 안 봤더니 이게 그 폭죽이 안 뜯어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빵 하면서 당겨주면서 이렇게 터져야 되잖아. 근데 이 줄이야 이 이상한 종이줄이 끊어진 거예요. 아니 진짜 아니 그래가지고 혼자서 여기 와꾸님 들어오는데 혼자서 옆에서 빵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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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뻘쭘 어? 어? 하면서 그냥 더덕 그래서 그냥 자리 들어와서 앉았어요. 어, 다 인사하고 어, 그 전에 이제 얘기를 했거든. 막 우리 말하지 말고 형님한테 맞춰보라고 할까? 하면서 아? 그럴까?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야지 형님이 이제 여기 앉으셨어요. 여기 우리가 아무 말 안 하니까는 뭐야?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? 그래서 막 다들 나 이런 거 있었나봐요. 나보고 맞춰보라고?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아 이러면서 아 근데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요. 너무 아깝잖아요. 와꾸님이랑 이렇게 눈이 마주칠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. 와꾸님이 쳐다보는데 일단은 버거 딱 맞추시고 이쪽이 이낸가? 하셔서 맞아요 이러고 찬이랑 세구 이렇게 보시다가 뭐 이쪽이 세구 같고 이쪽이 찬이 같고 그러니까 막 다 맞춰가지고 막 와 다 맞추셨다 막 그리고 내가 첫 번째로 여기 앞에 있잖아. 내가 이제 딱 자리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와꾸님께 손 내밀어서 악수했다? 아 와꾸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딱 이렇게 손 내밀었는데 바로 와꾸님께서 악수를 해주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하자마자 갑자기 우다다당당당당당 다 일어나가지고 어 그럼 나도 악수할래. 나도 악수할래. 나 이제 손을 씻지 않을 거야. 아니 세구 언니가 옆에서 갑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야. 부끄러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갑자기 내 손 냄새를 맡아봤는데 향기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어? 왁꾸님 향수 냄새나 막 이러면서 막 좋아했었거든? 알고 봤더니 왁꾸님 향수 냄새가 아니라 그냥 제 바디로션 냄새였던 거예요. 어? 왁꾸님 향수 냄새도 나! 이러면서 자기 바디로션 어 그러고 있다가 이제 르르가 왔어.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약간 당황했어요. 우와 반겨주니까 나도 같이 우와 하긴 하는데 처음에 스태프분인가? 아니 너무 젊으신 분 있는 거야. 어? 누구지? 반응이 와꾸님이야. 아 나는 어디 앉지 여기 이미 찼으니까 아 그러면 와꾸티 형 옆자리는 제가 하면서 앉았어요. 안고 나가지고 그냥 어 서로 어 와꾸님 저 주르르해요? 르르땅이 진짜 미소가 활짝 폈더라고요. 근데 원래도 되게 밝긴 한데 훨씬 더 이제 와꾸님을 만나서 승천하는 그런 빵끝 미소 행복 르르 성덕 르르 그 다음에 이제 릴펀이었어. 아 저기구나 하고 딱 갈랐는데 그 문 앞에 어떤 청년이 한 명 서 있대. 이렇게 메뉴판을 들고 그 앞에 있는 직원분이랑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갑자기 그 청년 목소리에서 와꾸님이 그 청년이 말을 하는데 와꾸님 목소리로 말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래가
해가지고 근데 처음에 매칭이 안 돼가지고 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에? 진짜 나 처음 반응해 에? 진짜 이랬었거든? 그래가지고 내가 슬쩍 옆에 이렇게 타니까 이제 왁구님이 아 대행 릴파님이세요 아 예 들어오세요 이렇게 된 거지. 아 근데 릴파 개웃긴 거 있었어. 릴파가 아니 언니 딱 나 이제 보자마자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한 바퀴 돌렸거든? 아는 상태로 릴파가 한 바퀴를 도는 거야. 릴파가 나 안고 돌렸어! 릴파가 끌어안고 이렇게 딱 드니까 이게 발이 뜨더라고. 그래서 아이 미안해 아니 내가 돌려줄까? 왜 봤는데 되네 이러고 찬이도 아마 르르랑 릴파랑 뭐 와꾸님이랑 눈 되게 많이 마주쳤을걸? 정면이잖아요 와꾸님이 그냥 밥 먹는데 바로 그 눈 고개를 들면 와꾸님이 보이는 거예요. 아 그래가지고 못 쳐다보겠는 거야. 너무 빨리 쳐다보면 또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하고 아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두더지 마냥 그냥 아니 나 다를까 마코님과 대화하면서 아이컨택 갱만이 했지롱. 그래서 마코님 마주쳤다. 심지어 마코님 고기 먹으면서 슬쩍 이렇게 고기 이렇게 윙 올려가지고 나 쳐다보는 것도 내가 눈 마주쳤는데 약간 마코님 민망할까봐 슥 다른 데 봤다. 마코님 제가 다 봤어. 뭔 소리야. 고기 먹는 척하면서 몰래 나보는 거 그냥. 아니 근데 와꾸님 실물 봤을 때 깜짝 놀란 게 진짜 불안 안 치고 와꾸님 진짜 잘생기셨는데? 잘생기셨어요 근데 진짜로 코 큰 느낌 나 진짜 1도 못 느꼈어. 그냥 전체적인 조화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아니 근데 왁케인이었다니까? 정말 왁군이 왁두를 정말 잘 만드셨다. 아니 왁군님 얼굴에서 왁두가 보여요 진짜. 푼두 7, 80 왁두 한 2, 30 이렇게 섞은 느낌?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웃으실 때 태행두가 보여 진짜. 근데 다들 진짜 버건이 빼고 어색함이 없었어요. 버건이가 우리 남 시끄벅적한데 버건이가 나 들어오자마자 얼굴이 그냥 볼이 빨개 그냥 홍조 가득 찐 채로 말 한마디도 없는 거야. 이제 밥 먹을 때도 내가 진짜 뭐 김치였나? 이건 맛없다 이래가지고 어? 어? 맛없다고? 나도 한번 먹어봐서 공감을 해줘야 되나? 아니야 내가 마주치면 막 그냥 잉크가 막 그랬거든 가지고 어우 왜 그러니? 맞아요. 밥 먹다가 갑자기 르르가 윙크를 해가지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이 윙크를 보고 내가 맛 받아쳐서 나도 윙크를 해야 되나? 근데 내가 윙크를 해서 르르가 화들짝 놀라면 어머 조언이 왜 저래? 하면서 화들짝 놀라면 어떡하지? 하면서 또 르르 옆에 바로 와꾸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엥! 맛 윙크를 하면 형님이 뭐지? 이럴 수도 있잖아. 형님은 모르잖아. 르르가 나한테 윙크한지. 그래가지고 아유 왜 그러니? 다 나왔어요. 진짜 떨리니까 나는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했거든요. 고기가 나왔는데 아니 내가 이제까지 먹었던 고기 중에 제일 맛있어. 그래가지고 막 찬아 5만원에 나온 고기다. 릴파 언니가 맞아 그 고양이 그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. 어이없어가지고 그러네 하고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음. 소년 캐릭터들은 이런 걸 매일 먹고 있었다니 완전 맛있어. 그리고 되게 웃겼던 게 뭐 하나 하면은 멤버들 다 해달라고 하는 게 되게 웃기. 뭐야? 악수하니까 다 했던 것처럼 물 왁분께서 물잔을 드셨었는데 근데 한 멤버가 물이 부족해서 저 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해가지고 왁분님께서 이렇게 물 따라주셨다? 아 네 이러면서 따라주셨는데 그걸 보니까 갑자기 다른 멤버들 다섯 명 전부 다 툭툭 쳐다보면서 나도 석군님 저도 물 따라주세요 물 따라주세요. 왁분님이 물이 다 따라진 거야. 그래서 안돼 물이 없어 물이 없다고 이모 여기 물이 없어 그래서 이모가 문 열어서 문 열어요. 아 그리고 왁구님이 저희한테 선물 이렇게 다 주셨어요. 퀴즈 맞추는 것처럼 했었거든요. 약간 스무고개 마냥 왁구님한테 물어봤어요. 저희한테 필요한 걸 수도 있고 필요해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검정색이었단 말이야? 헉! 설레마! 주황색 상자 보자마자 르르가 어? 뭐야? 에르메스? 왁구님 저희 태워주시면 안 돼요? 아니 이거 보고 왁구님을 닮은 거야. 그러지 마! 누구야!